네, 이번에는 BMW의 명실상부 베스트셀링 모델이죠. 그리고 스포츠 세단의 명성을 이어온 3시리즈가 제 옆에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형 3시리즈의 외관은 이전 모델 대비 전장, 전폭, 전고가 모두 늘어나면서 한층 커다래진 덩치를 자랑합니다. 전면에는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이 기본 적용됐고 전 모델의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 장착됐습니다. 후면에는 L자형 LED 리어램프와 더욱 커진 더블 배기 파이프가 적용돼 보다 공격적이면서도 차체가 넓어 보이는 느낌으로 변화했습니다. 실내 디자인 역시 새로워졌는데요. 12.3인치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시인성을 개선했고 새롭게 디자인된 기어 노브와 그 옆으로 옮겨진 시동 버튼 등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입니다. 국내 출시될 320D 모델은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8, 330i 모델은 최고 출력 258마력, 최대 토크 40.8을 발휘합니다. 신형 3시리즈의 차체 구조와 쉐시 기술은 민첩한 핸들링과 정교한 조향 능력, 그리고 우수한 제동 성능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전 모델과 대비했을 때 무게가 55kg 줄었고요. 10mm 낮아진 무게중심에 앞뒤 무게 배분을 이상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또 차체 구조와 서스펜션의 강성을 한층 향상시켰습니다. 이미 구성된 옵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가 패키지를 통해 고객이 직접 선호하는 옵션을 보다 쉽게 선택하도록 한 것은 신형 3시리즈의 특징인데요. 기존에 선호도가 높았던 옵션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이노베이션 패키지, 프리미엄 패키지, 인디비주얼 패키지 등 총 3개의 패키지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신형 3시리즈는 4월 중에 국내 공식 출시될 예정이고요. 국내에는 320D 디젤 모델과 330i 가솔린 모델 등 총 두 가지 엔진 라인업이 출시되고 320D 모델은 기본 모델과 M 스포츠 패키지, 럭셔리 등 세 가지 트림, 330i는 럭셔리와 M 스포츠 패키지 등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됩니다.